가끔쯤은 도시를 벗어나 살고 싶은 바람이 있지 않나요? 이곳은 경상북도 영천시 최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귀농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1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3층에 위치한 회의실. 이곳에서 귀농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고 회의도 진행합니다. 역시 이것도 아름답죠? 지금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영천시 최류형 농업교육센터 자체회장 오동진입니다. 주로 귀농 목적으로 여기 설립한 기관이고,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비적 교육을 받는 과정이라고, 많은 농촌에 대한 정보, 또 정부 시책, 간단한 영농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조작, 이런 것을 배우고 현장에 이제 창업을 한다든가 귀농을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게끔 지원하는 교육센터지. 아, 대단하죠. 첫째, 지형력이나 기후적 요건, 환경요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나름대로 기술센터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도 어느 정도는 우리 교환 분들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시내권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도시적 생활을 찾는다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가 귀농이라든 기천 목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 나름대로 또 여기에서 그런 기본적 요건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좋고. 귀농귀촌이 그냥 막연하게 시골로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것은 귀농귀촌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현지에서 많은 또 어려움을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학교 내지는 교육센터,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센터를 이용해서 사전교육을 받고 들어가면은 현지 적응하고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고, 그냥 막연해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례가 현재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교육센터를 통해서 좀 교육을 받고 귀농하던가 귀촌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거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자연과 함께라는 기분이 물씬 드는 곳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거실. 이곳은 단독주택입니다. 발코니에서 보이는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죠? 눈부신 태양. 그 아래로 비닐하우스가 빛납니다. 농사에서 빠질 수 없는 시설이죠. 작업 중 꿀 같은 휴식 시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더욱 쾌적한 휴식을 위한 정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텃밭입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키운 작물들이 어느덧 이렇게나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교육생들도 서툰 교육과정을 이겨내고 멋진 농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